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동서부 네트워크입니다. 목포 신항에 누워있는 세월호 선체를 세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만톤급 크레인으로 상반기 안에 선체를 세운 뒤 본격적인 사고 조사와 미수습자 수색을 병행합니다. 보도에 이동근 기자입니다. 한파에 세월호 선체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. 304명 희생자의 넋을 달래는 불경과 기도는 또 한 번의 다짐입니다.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선체 바로 세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현대 삼호중공업이 올 상반기까지 만톤급 해상크레인으로 육상에서 바로 세우는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.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국가적인 가업인 만큼 경건한 마음가짐과 성실한 자세로 공기 내 선체가 안전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합시다. 참사 4년이 되도록 묻혀있는 진실규명은 희생자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. 선체 직립을 통해 참사 원인을 밝히고 남은 미수습자 5명도 가족 품에 안기길 바라고 있습니다. 참사가 왜 발생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한 이 세월호 선체에 대한 모든 계획 조사도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직립 작업이 마무리되면 침몰 원인 조사와 미수습자 수색이 곧바로 이어집니다. 차디찬 바다에서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온 지도 언 1년. 참사의 의혹과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숙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모두가 기원하고 있습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